안녕하십니까. 그룹 갱스터입니다. 누나들 오셨는데 여분이 안 나시죠? 이 앞으로 두 시간 후에 저희를 찾아주시면 저희가 제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쟤들 뭐야? 장돌뱅이야? 경찰관들은 뭐 하는 거야? 저런 애들 단속 안 하고! 잘 지냈니? 애기 집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이씨. 어떻게 온 거야? 꼴뚜리한테 전화했거든. 저 어디냐고 묻길래 진짜 올 줄은 몰랐어요, 전. 가서 한다면 이런 데서 막 공연하는 거야? 무슨 일이야? 보고 싶어서. 어머어머, 저 여자 정희수 아니야? 얼굴은 비슷한데 정희수가 왜 여길 봐. 저 맞아요, 정희수.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 공연 있다던데 그 캐릭터라고 아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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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 왜 왔는지 궁금하시죠? 네. 실은 제 친구가 여기서 공연을 하는데요. 제가 도와주러 왔어요. 그룹 이름이 갱스터라고요. 뭐라고요? 갱스터. 뭐라고요? 갱스터. 이 갱스터란 친구들은요, 특징이 춤을 잘 춰요. 그리고요,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데요. 춤을 어느 정도 잘 추냐면요,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 렉스 군의 댄서 팀이셨어요. 앉아. 어디야 여기가? 내가 정확히 말하면 회사 숙소. 팬으로 여기 들어온 사람이 네가 처음이야. 영광으로 알아. 근데 나 바로 가봐야 되는데. 잡아먹지 않으니까 긴장 풀어. 나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부른 거니까. 뭐하고 지내냐 요즘은? 아직도 춤춰? 코디. 권혁주 알지? 걔네 그룹이랑 같이 다니고 있어, 코디로. 무슨 그룹? 걔 가수야? 어. 댄스했을 때 이름 그대로 가져왔어, 갱스터. 혁주가 보컬인데 노래도 꽤 잘해. 매니저는 없지만 해수욕장 같은 데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공연도. 완전 유랑극단이네. 야, 맨 땅에 헤딩하자 그거야? 야, 권혁주 그렇게까지 멍청하게 안 봤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 그래. 걔네 안 유명해. 너처럼 돈도 없고 백도 없어서 악으로 깡으로 죽기 살기로 그냥 버티고 있다 왜? 꼽냐? 놀리는 거로 들렸어? 아닌데. 부러워서 그런 건데 난. 무슨 뜻이야? 이거 들어봤어? 얼마 전에 냈던 싱글인데. 어. 어때? 왜 많이 안 팔린 거 같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너 나 싫어하잖아, 안티. 정확한 평가 좀 받아보려고. 어떻디 노래? 좀 지루했어. 잘 만들어야지 목에 힘이 꽉 들어가서 부담스럽다고 할까?
욕심이 과했다. 안티페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마. 나 가야겠다. 기차 시간 늦었어. 잠깐만. 방금 네가 모니터 준 값이야. 야, 말 몇 마디에 100만 원이 말이 돼? 너 혼자 쓰란 소리 아니야. 니들 그룹 갱스터 후원금 혁주한테 전해줘. 꼭 성공해서 올라오라고. 니들 같은 애들이 막 치고 올라와줘야 나도 힘이 나거든. 받아. 악으로 깡으로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다며. 받아. 나중에 이제 세게 쳐서 갚으겠고. 그래도 열심히 사서 들어줬네. 근데 나 진짜로는 너 안티 아니야. 좀 안타까워서 그랬어. 네가 자꾸 변해가는 것 같아서. 너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멋있었거든. 난 네가 그때로 처음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정말로. 참 어땠더라 내가. 보컬 네가 맡았다며? 잘 생각했어. 그래야 남들 눈에 빨리 띄고 성공하지.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느 세월에 오버로 올라올지 모르겠네. 참 소식은 들었어? 나 렉스랑 사겨. 어젠가 걔가 나한테 그러더라. 자기를 좋아하는 건지 스타를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나도 처음엔 렉스를 좋아한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난 역시 욕심이 많은가 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난 렉스 정도로도 성이 안 차는 애야. 그러니까 너도. 무슨 일 있었냐? 너 렉스랑 무슨 안 좋은 일 있었구나. 일은 무슨 일? 그냥 바람 쐬러 나왔다가 이 근처에 너 있다 그래서 들러봤어. 갈게. 혁주야. 우리 아직 친구 맞지? 아니. 그래? 서운하네. 그러기엔 내가 널 너무 사랑한 것 같다.